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 빨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도원결이입니다. 예. Yeah. 오늘은 저희가 익숙한 곳에 좀 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괴물짜장면을 하는 중화가정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왜 왔냐면 저희가 예전에 셋이 도전했는데 저희 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차피 실패하니까. 사실 지금 재영이가 태국으로 지금 혼자 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영이가 없을 때 저희가 한번 네. 재영이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재영이가 워낙 잘 먹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둘이 합하면 네. 이재영 정도 이길 수 있다. 에이, 저희 둘이 못 이기면은 쪽팔린 거죠. 재영이가 도전했던 거 많잖아요. 뭐 전보람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오늘은 괴물짜장으로 네. 아주 순조롭게 한번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영이가 저번에 성공한 기록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럼요. 대신 2대1입니다. 그 2대1이죠. 2대1. 질 수도 있어 솔직히. 제가 사실 우려되는 거는 양쪽으로 솔직히 저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스피드. 이건 어떻게 보면 푸드 파이트이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스피드 면에서 저희가 잘 컨트롤 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거 패배하면 솔직히 말해서 업로드 못합니다. 그래서 짜장을 시켜갖고 이제 기다렸다가 도전을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 괴물짜장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데 역시 적응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귀여운 요 시계를 줬습니다. 12분에 맞춰주실 타이머가 네. 요거는 다 비빈 다음에 시작할 때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지영은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둘이서 이제 12분 안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면 솔직히 그냥 컨텐츠 하나 새로 짜가지고 다른 거 올리시죠. 간만에 보니까 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어떻게 12분 안에 먹었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섯, 여섯 그릇 정도 돼요, 나가면. 네 그릇이 아닙니다. 자, 이제 좀 잘라볼까요? 오. 이 정도만 딱 자르시죠. 오케이. 준비됐죠? 전 됐죠? 재영이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분. 저희가 해도 되죠? 자, 누르셔도 되는데. 인정하시면 돼요. 아, 네네네. 아, 네. 렛츠 고! 페이스 조절하세요. 네. 천천히 너무 급할 필요 없어. 잘해요. 그래도 입이 두 갠데. 느낌 좋아요 이거. 멘트가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대로 못 가겠어. 좀 볼게요. 야, 다 넣었다. 야, 고춧가루 뭐해? 응? 왜? 너무 춥네. 요거 얼만큼 먹어야 돼요? 얼만큼 먹어야 원래 성공인가요? 원래 면만 다 드시고 성공. 아, 면만 담으면 성공이에요. 이것만 담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응. 오케이. 아, 여유롭다. 오케이. 와. 4분 10타트 나가네요. 아, 뒤질 것 같아. 자, 4분 14초 남았나요? 네. 그러면 뭐 저희 기록은 뭐 한 7분 45초 정도 되는 거네요. 7분 46초. 와, 그래도 배는 부르네요. 와, 겁나. 아니, 난 네가 너무 초반에 스퍼트 따가지고 중후반에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아니, 이렇게 먹어야 이형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보다 더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아, 그럼, 그럼. 근데 시계 보고 여유 있다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여유를 좀 부렸는데. 아, 그러면 배 터질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딱 7분 것까지 끊을 수도 있어요. 오, 클라스. 그리고 아까 고춧가루를 너무 난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먹다가 뒤질 뻔했어요, 저. 고춧가루만 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뭐 둘이서 뭐 재영이한테 덤벨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그냥 개 발라버렸습니다. 그럼요. 재영이가 이제 10일 거예요. 거의 4분여의 차이가 나는 기록이에요. 4분이면은 짜장면 몇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그릇도 가뿐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없는 사람 뒤에서 뒷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만 그럼요. 진짜 발가버렸습니다. 이장 보고 있나? 분발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놀러 다닐 그 처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건 깼으니까 네. 다음 뭐 전복을 안 해. 뭐 이렇게 저희 둘만 있을 때 또 한번 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3대장에서 이재형이랑 우리 둘이랑 2대1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게 양적으로나 스피드로나 그쵸. 우리가 지친다는데 뭔가 말하면서도 뭔가 좀 민망한데요? 회의감도 좀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괴물제장면 이재형에게 도전한 저희 둘이 승리했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와, 대화실 진짜 모르다. 엄청 몰라요. 아, 그 중에 진짜 갑자기 현타 와가지고. 아니, 2분만에 갑자기. 진짜 빨리 먹긴 했죠. 진짜 빨리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엄청 빨리 없어졌어요. 네. 확실히 근데 그 진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에 도전했을 때 이거 반 넘게 남겼었거든요. 저희가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성장한 거거든요. 이 정도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나날이 발전하는 상태죠.